우리가 바라던 바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대항해 시대 오리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달의 업데이트로 준비된 여러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단과 방법? 내가 가릴 것 같나? 남편이 적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플레어티 가문의 본거지 앞까지 뚫고 들어온 적군을 보며 사람들은 항복하거나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그레이스 오말리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선단을 이끌고 출항합니다. 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선택한 오말리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련을 딛고 해적여왕이 되어야만 했던 그레이스 오말리의 성장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레이스 오말리는 선단 레벨 50 이상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총파에 관련된 뛰어난 효과가 장점인 그녀는 전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레이스 오말리의 연대기를 완료하면 회고록을 통해 전용 무기 오말리 가문의 검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죽음의 신이라 불리는 루돌프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S급 항해사 죽음의 신 루돌프는 높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중 하나인 정밀백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무기와 S급 항해사 루돌프를 획득할 수 있는 그레이스 오말리의 성장기에 제동님들도 함께해주세요. 이달의 신규 항해사 소식입니다. 오스만 항해사 8명이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 찾아옵니다. 너도 내 지위를 탐내는가? 아픈 과거가 있는 오스만의 귀비 마이데브란입니다. 선원들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상태를 정화시키기에 힘쓰는 전투에 없어선 안 될 항해사입니다. 은은한 광기가 도는 일반의 마이데브란을 고용해보세요. 두 명의 A등급 항해사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오스만의 한 포수 투르구트 레이스는 강력한 포격 회전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범한 재능으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투르구트 레이스를 고용해보세요. 내게 반항한 대가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휘렘 술탄은 슐레이만 1세의 정비입니다. 식품상인 그녀는 기상을 관측하고 적의 키를 손상시키는 해전 기술을 사용하여 교역에 차질이 없게 도와줍니다. 신한 파샤는 투그루트 레이스와 함께 항해한 조타장입니다. 충파에 특화된 효과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 파샤를 전투에 활용해보세요. 쿠루톨루 무슬리디는 뛰어난 한포수이자 술탄의 충신입니다. 다양한 포격 기술을 사용해 적들을 물리칩니다. 살림 괴부대는 믿음직한 수련이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많은 동료를 구한 항해사입니다. 위기에 강한 한포수 신한 레이스는 포격 공격력 증폭에 유리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페르 레이스는 적의 포격 공격을 회피하며 아군의 포격 공격은 명중시키는 장점을 가진 대사수입니다. 추가로 한 대를 구성하여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파견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2함대부터 4함대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모험, 교역, 전투를 통한 성장과 추가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선박과 항해사, 부품 등을 활용해 함대를 위임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기는 나만의 함대를 구성해보세요. 어느덧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출항한 지 200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때로는 질책을 해주시며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제동님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 모자와 선박에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 3종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힘차게 노를 젓고 있으니 제동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동 여러분의 즐거운 항해를 위해 준비한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